인물 중국사. 뇌물을 안줘 변방 지역으로 가는 중국 4대 미인 왕소군과 한 왕실을 찬탈하는 왕망. 소군이 변방 지역으로 가다. 기원전 36년 한 왕조는 질지 선우를 물리치고 호안야 선우가 다시 흉노를 통일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한 호안야는 기원전 34년에 한나라, 황제를 아련하러 한나라로 들어가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원전 33년 정월 호안야 선우가 세 번째로 한나라도 들어와 한나라 황제를 아련하고 사위가 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 앞선 두 번의 방문은 기원전 51년과 기원전 4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원제는 화친을 위해 호안야의 뜻을 받아들이고 공주가 시집가는 예를 갖춰 호안야 선우에게 궁녀 왕장을 시집 보냈습니다. 왕장은 자가 소군이고 남군 자기 사람으로 유년 시절에 궁녀로 선달되어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정에서 흉노와 화친을 맺기 위해 궁녀를 선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군은 자진해서 흉노에게 시집 가겠다고 자원에 나섰습니다. 소군은 용모가 아름다운 데다 대범해서 호안야 선우의 총애를 받았는데 장안을 떠날 때 문무백관이 수도 밖까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소군은 비파를 안고 말을 탄 채 변방 지역으로 향했는데 흉노에 도착한 후 호안야 선우는 그녀를 흉노족에게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영우 연씨에 봉했습니다. 이듬해에 소군이 아들을 낳아 이도지아사라 이름 지었는데 이도지아사는 장성한 후 우일추광에 봉해졌습니다. 기원전 31년 호안야 선우가 죽자 왕소군은 흉노의 풍속에 따라 새로 즉위한 호안야 선우와 대연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복주루 선우에게 개가하여 다시 딸을 둘 낳았습니다. 왕소군이 변방 지역으로 간 뒤부터 흉노와 한나라는 오랫동안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한나라와 흉노족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발전하고 변경 지역의 안녕이 유지되어 백성이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제는 왕소군이 변방 지역으로 떠난 해의 연호를 원제 경령으로 바꾸었는데 왕소군의 이야기는 문역들 역사 속의 사랑, 뇌물을 안줘 흉노에 끌려간 중국 4대 미녀 왕소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망이 한 왕실을 찬탈하다. 서기 1년 정월, 왕망은 어린 군주를 보좌하며 서주의 주공을 자칭했는데 그는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차츰 대권을 잡았습니다. 5년 12월 왕망은 연말에 제사의식에서 당시 14살이던 평제를 독살했는데 평제가 죽자 왕망은 자신의 무리를 사주해 태왕태후에게 그가 천자를 대신해 조정을 보살피게 해야 한다는 상서를 올리게 했습니다. 태왕태후가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면서 왕망의 섭정이 시작되었고 그는 섭황제라 불렸는데 이듬해의 왕망은 연호를 거섭 원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3월의 왕망은 겨우 두 살밖에 되지 않은 선제의 증손자의 아들인 유영을 황태자로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유자영이라고 칭하고 서주시대의 주공이 섭정한 역사적 사실을 모방해 자신이 한 왕실을 대신해서 스스로 황위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왕망이 한 왕실을 대신해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천명을 상징하는 부명이 빈번하게 등장하게끔 꾸몄습니다. 8년에 제동사람 애장이 동괴를 만들고 그 안에 천재행세금궤도와 적재세모전 여왕제금 책서라는 왕망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고조의 거짓 유서를 숨겨두었습니다. 왕망은 고조의 사당에서 동괴를 접수하고 왕관을 쓰고서 태왕 태후를 아련했고 위안궁의 전전에서 진짜 천자의 자리에 앉으며 국호를 신이라 했습니다. 이로써 한나라는 맥이 끊기고 왕망은 옛 제도를 바탕으로 제도를 바꾸고 한 왕조의 왕권을 찬탈해 스스로 황위에 오르겠다는 정치적 야심을 이루었습니다. 농림군과 정리군의 기. 17년 평주 일대에 가뭄이 일어나 농민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때 신시 사람인 왕근과 왕봉 형제가 다툼을 중재해 지도자로 추대되었고 사람들을 모아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얼마 후 남양 사람 마계와 영천 사람 왕상, 성단 등도 무리를 이끌고 참여했는데 그들은 농림산을 근거지로 해서 농림군이라고 불렸습니다. 21년에 농림군이 운도에서 2만 명에 달하는 형주 관군을 물리치고 그 기세를 몰아 경릉과 알륙 등지를 점령하자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을 넘었습니다. 22년에 농림군은 하강병과 신시병의 두 대오로 나뉘었습니다.
그해 7월에 신시병이 수연을 공격할 때 평림 사람인 진목과 요잠이 수천 명을 이끌고 와 합세했고 이들을 평림병이라 했습니다. 23년에는 여러 지역에서 조직된 군대가 회합하여 한나라 왕실 종친인 일년을 황제로 추대하고 연호를 경실화했습니다. 경시 정권이 건립되자 다급해진 왕망은 황급히 42만 대군을 모아 100만 대군을 자처하며 왕심과 왕읍에게 지휘를 맡기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곤양에서 왕망군의 주력 부대가 무너지고 농림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농림군은 기회를 틈타 북쪽으로 진격해서 낙양을 공격하고 재빨리 이동해 장안을 점령하고 왕망을 죽였습니다. 이때 낙양도 함께 점령되었는데 유연은 도읍을 장안으로 옮긴 후 농림군의 우두머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 25년에 농민반란군인 정미군이 장안으로 진격해 들어오자 유현은 투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경시 정권이 끝을 맺으면서 농림군도 실패로 끝을 맺었습니다. 18년 청주와 서주 일대에서 흉년이 되어 낭야 사람 번숭이 100여 명을 이끌고 거연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기위군은 태산을 근거지로 삼고 황하 남북을 옮겨다니며 싸움을 치르면서 1년 새 그 수가 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들은 관군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기위군은 눈썹에 붉은색을 칠했는데 이 때문에 정미군이라고 불렸습니다. 22년 정미군은 성창에서 왕망의 10만 군대와 격전을 벌여 왕망의 장군 염단의 목을 베고 관군을 대파했습니다. 이 성창 대첩 후 승기를 잡은 정미군은 서쪽으로 세력을 넓혔고 그 수도 10만 명으로 불어나 왕망 정권의 동쪽 지역 통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편 유현이 기위군의 수령인 신도건, 진목 등을 죽이고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배척하자 정미군은 24년에 두 갈래로 나뉘어 유현 정권을 공격했습니다. 이듬해 두 부대가 흑농에 집결해 유현의 군대를 잇따라 격파했고 그 수가 금세 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미군은 한나라 왕실의 종친인 15살의 목동 유분자를 황제로 옹립하고 연호를 건세라 칭했고 장안으로 쳐들어가 유현을 투항하게 했습니다. 이때 관중 지역의 재물이나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리는 지방 세력가인 호강지주가 식량을 숨기고 무력으로 정미군을 저지했습니다. 27년 정미군은 신안, 의양 일대에서 유수가 쳐놓은 겹겹의 포위망에 걸려 유분자 등이 투항하면서 기인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일년이 황제라 칭하다. 23년 용릉대후의 증손이자 유수의 성과 본이 같은 일가 가운데 복제에 따라 상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이 아니고 같은 학렬의 형벌이 되는 남자인 조경인 유현이 평림병 사이에서 병시 장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때 한나라 군대에는 이미 10여만 명이 있었는데 제후들은 군대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한나라 군대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유씨 자손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신씨, 평림, 하강 등의 장수들이 2월에 유현을 황제로 추대하고 한왕조를 회복해서 연호를 경실화했습니다. 유현은 유현을 대사도, 진목을 대사공, 주유를 대사마로 삼았습니다. 이때 왕망 정권은 내부적으로 혼란과 분열 상태에 있어 왕망의 천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직감한 왕섭, 유흠, 동충 등의 신복이 왕망을 납치해 유씨의 정권을 넘겨줄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리 실패로 돌아가 유흠은 자살하고 동충은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대신들 사이에서 내부 반란이 일어나고 군대는 밖에서 패하는 등 왕망은 안팎으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에 농림군이 기회를 틈타 강력하게 공세를 펼쳤고 그해 9월에는 유현이 대장군 신도권을 보내 무관을 공격했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장안으로 들어오자 왕망은 미양궁 안에 있는 점대로 도망갔지만 상현 사람 두호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위 공빈이 왕망의 목을 자르고 그 옆에 있던 수천 군사들은 그의 시체를 난도질하여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유현은 전국 상공 왕광을 보내 낙양을 공격하게 하고 왕망의 대장 애장 등의 목을 베었는데 신왕조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인물 중국사는 뇌물을 안줘 변방 지역으로 가는 중국 4대 미인 왕소군과 한 왕실을 찬탈하는 왕망이었습니다.